지난주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단순한 주제지만은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 중에 가장 감동을 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야베스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돈이 많았다든지 학벌이 좋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인맥이 두텁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출생할 때부터 몸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이 야베스가 출생하는 해에 불행하게 죽음을 당했든지, 아니면 야베스가 출생하는 때에 집안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가계가 기울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든지, 하여튼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매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인 야베스로 지었습니다. 슬픈 비극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성장하면서도 이름 그대로 그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날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되는 슬픔과 고난의 힘든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야베스의 참으로 자랑스러운 점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야베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베즈,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cried out,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훨씬 잘 표현이 됐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가 막히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야베스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와서 여러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질병이 와서 또는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심히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만 하고 좌절합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cried out,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은 여러분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메고 점잖게 앉아서 하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울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야베스가 눈물이 고인 채로 땅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 도움도 배경도 돈도 남다른 능력도 없는 이 야베스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는 모든 면에서 남보다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없이는 이 돌파구를, 이 환경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날 미국에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많지만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밤을 새워 지새우면서, 주여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야베스는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결과가. 오늘 성경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야말로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야베스의 후손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는 스크라이브 서기관이 이 야베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인생의 불행과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 그 모든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통하여,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역경을 브레이크 트루 페이스, 뚫고 나가는 기도의 믿음을 가졌던 야베스. 이 기도의 사람 야베스를 본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별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피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거야말로 가장 거룩한 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상열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별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이나 다른 유다의 실패를 연구해보게 되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기도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란 것, 기도 생활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건 재앙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지 않고 기도 없이 일을 벌린다든지 기도를 게을리 했을 때 그러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비극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전방에 나아가서 생명을 내걸고 싸울 때에 다윗은 왕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궁전의 지붕 위를 거닐 때 바세바를 욕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결국은 큰 비극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방심할 때 큰 시험이 어달들이 탄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그렇게 부끄러운 이 무슨 엄난한 죄를 지은 것은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방심할 때 일어난 사건이란 그것 때문에 다윗은 1년 동안 여러분 영적인 큰 침체 속에 빠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깊이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실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하여 잠만 잤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사왕은 구스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저 강한 자 구스의 백만 대군과 약한 자 우리 유대 나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 없사오니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가 기도로 구스의 백만 대군을 물리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풍전당하와 같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람이 이 아사왕,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사가 그는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그가 부요해지고 강성하면서 점점 교만해져서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방심하여 기도를 게을리하였어요. 그의 말년에 발에 여러분 발이 썩어져 들어가는 무서운 병에 들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통하여 구스의 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아사왕이 점점 기도를 게을리하자 나중에 큰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은 그 병으로 2년 후에 죽게 되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됐다 이겁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하셨지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영역이 다 떨어졌습니까? 입술에서 주여 부르던 입술이 다 이제는 사가졌습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한없이 무능함을 느낍니까?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역 부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성서부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나성서부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깊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때를 살펴보면서 그분이 언제 기도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한번 따라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 Early morning prayer. 이른 아침에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언어, 첫 감정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의 성패는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시간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신령한 새로운 영력을 얻어서 그 신령한 힘으로 하루 전체를 승리했다는 겁니다. 첫 시간의 승리는 하루의 승리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하루에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두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티칭, 그 다음은 수많은 병든 자와 사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은 주로 뭡니까? 맨스 미니스트리, 사람을 위한 여러분 사역이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육신의 병까지 정신적인 사기 잡힌 사람들까지 치료하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맨스 미니스트리를 하기 전에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갓스 미니스트리,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영력을 얻어서 그 맨스 미니스트리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은 주로 교인들에게 프리칭, 티칭, 힐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위해 섬기는 봉사 사역을 하기 전에 목사는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가츠 미니스트리,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주님과 같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과 기름부음을 받아야 사람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설교 사역보다 더 넉갑주로 힘든 것이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좀 더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자신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신령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사람과의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사람을 향한 구속사역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과거 안식일 개념은 노동 후에 쉼이라는 개념이었죠. 6일 동안 노동한 후에 제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resting, 쉰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은 제일 마지막 일곱째 날이지만은 주일은 첫째 날이지요. 안식일은 그저 안식하고 노동 후에 쉬는 개념이지만 주일 개념은 뭡니까? 힘의 개념이야. 이 첫째 날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힘의 개념입니다. 주일에 힘있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영력을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에 치열한 이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승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승리는 여러분 이민생활의 승리요, 인생의 승리,
좋은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미국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 가운데 드글라스 후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882년 캠브리지에서 열린 D.L.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그는 그 후부터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시작해서 성경을 펴서 몇 장씩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여 그 다음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다른 친구들에게 서약서에 서약하도록 권유했어요. 이 사람은 4년 동안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진 다음에 4년 후 대학을 졸업할 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떠날 때 동료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준 게 아니라 Remember your quiet tim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을 가십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새벽기도 나왔으면 제일 좋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새벽기도 아닙니까? 혹시 새벽에 집이 멀어서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서 한 장, 두 장 읽고 잠깐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람을 위한 맨스 미니스트리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츠 미니스트리. 이것이 바로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이런 삶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따라할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큰 분기점이 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은 꼭 특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공생애 사역에 가장 중요한 선택인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에 성경을 보면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뭐 했는가? 그 전날 밤, all the night, 밤을 지새워가면서 철학에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 그들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다 계승하고 맡겼는데 이 열두 사도를 선택할 때 주님은 깊은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광야라고 와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오랜 기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 하이블러스라는 사람은 strength comes from solitude. 힘이라는 건 comes from solitude. 고독에서 온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고독하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영적인 파워가 있다 이거예요. 영력이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력이 없습니다. 남몰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신 분 영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이미 기도가 영감이 달라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니라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간 광야로 가서 바람만 쌩쌩 부는 외로운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패스팅 금식하며 기도하셨어. 금식으로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시자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 이건 뭘 말합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준비 기도, 특별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시작할 때 덜컹 그냥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 와서 금요일 와서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일주일 내내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런 준비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역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기 전에도 특별 기도했고 전도여행을 떠나시기 전에도 특별 기도했고 열두 제자에게 자기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도 특별 기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주님은 철학기도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학기도 한 후에 일어나서 주님은 찬송하며 일어나면서 이제 가자 그러면서 십자가로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는 때마다 주님은 오랜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큰 성취와 중요한 분기점의 상황 후에도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기는 이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 그 얼마 안 되는 땅과 고기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 조그만 광주리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 열두 광주리를 남기기 기적을 베푸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게 되면 땅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겠고 로마 군대를 때려 부수고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때에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사람들의 인기와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이 명예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큰 사건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열심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큰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다음에는 별로 감사도 하지 않고 큰 사건이 성취된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해.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이 뭡니까? 큰 사건을 앞에 놓고도 준비 기도해야 되지만은 큰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성취된 후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아 큰 일을 이루고는 우쭐하고 교만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나서 그렇지 생각해가지고 우쭐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은 나슬린으로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하게 기도로 키워졌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짓고 낙의 턱으로 천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큰일을 했으면 더욱 성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삼손이 방심을 했어요. 기도하던 삼손이 기도를 쉬고 방심하여 새벽에 치우쳐서 이방여인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방심하자 머리 깎여버리고 눈이 떼이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이런 무능력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과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큰 일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하여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영력이 떨어져서 무능한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일을 성취한다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의 삶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철아 기도하면서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력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를 마치고 찬송하며 겟세마네를 떠나셨고 십자가의 모진 아픔과 죽음의 고통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은 기도의 영력을 가지고 능히 그걸 브레이크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영력의 싸움입니다. 영력이 약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가 살아 설치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쉴 새 없이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큰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여 영력을 얻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새로운 기름 부음과 영력과 지혜를 얻어야 그때그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한편 준비하고 또 강단에 서서 외치기까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만은 이 설교 준비한 후에 이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준비를 잘 해야 한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 설교를 외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New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부 새로운 영력이 필요해요. 오늘 셋이 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영력이 필요해. 오늘 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영력이 필요한데 상태가 안 좋을 때 치니까 이렇게 돼.
곧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글에서 말이죠. 새로운 영역을 얻어야 새로운 사명과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신비요. 뭐 기도 안 하면 열심히 일하게 되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적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좀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열매는 좋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오늘 여기 야베스처럼 cry it out,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원자탄보다 위력이 있었던 만능의 무기가 모세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애굽 제국을 항복시켰어요. 시푸른 홍해바다를 쳤을 때, 노웨이 아웃, 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쳤을 때, 가르칠 때,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죠. 포장도로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했어요. 사막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칼칼 강같이 터져 나오게 했어요. 이 지팡이가 바로 믿음의 상징인데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반석을 치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나왔어요. 이 믿음의 지팡이가 뭡니까? 바로 기도의 지팡이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처럼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치면 홍해가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앞에 반석에서 여러분 강물 같은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데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물러가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산을 태산을 평지로 만들게 돼. 태산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 앞에 골리앗을 때려쳐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기도라.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할 걸 알면서 머리는 끄떡끄떡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시간을 내야 돼.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금요일마다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어김없이 10시부터 새벽 5시, 7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철학기도 했는데 7시간 동안 밤을 새면 꼭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또 새벽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철학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심야 기도로 바뀌게 됐어. 오늘의 이민교회는 금요일 처자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잘 안 모입니다. 영역을 해보기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 서북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이민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